생각보다 저 애들이 많이 알고 계셨네요. 저 좀 TMI 아니에요? TMI 나왔다 이제. 좀 TMI. 크게 도움을 안 됐고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는 옥수님이 메이저리그 MVP인 것 같습니다. 영식이지? 아, 예, 예, 11 영식. 아, 바로 그. 여기 아, 잘 되면 좋아요. 아, 궁금해요. 아, 여기 첫 데이트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에이, 저도 감사하죠. 왜요? 앞을 좀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으셨었어요? 저는 고소를 바로 때려버렸죠. 아, 나 그것도 궁금하긴 했는데. 아, 잡으시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냥 앞을 뭐 할 수도 있고 그냥 저 사람들이 뭘 알고 하겠어. 방구석에서 그냥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겠지 했는데 제 언니가 변호사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언니가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잡자, 고소하자 이래가지고 뭐 그래 이렇게 하고 했죠. 언니, 그냥 언니가 다 해줬어요, 사실은. 아, 근데 여기서 또 그 선입견이 살짝 풀리네요. 아, 저는 좀 약간 성격이 강경하셔서 가만 안 둬, 이렇게 이런 느낌? 강경하게 다 잡고 막 법은 막 법치주의 막 이런 식으로 아. 강경하게 지키고 막 이런 이미지가 아. 조금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일단 팔옥순한테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1영식이? 그래도 생각보다 저 애들이 많이 알고 계셨네요. 어, 그냥 조금 방송 본 것도 있고 거사 때문에 좀 많이 보긴 했죠. 아. 그러니까 제가 그런 포인트, 개그 포인트가 있어요. 12기 영수같이 친구인데. 아, 그 학원 선생님? 네, 2013년부터 아. 친구예요. 우와. 그래갖고 제가 모쏠 특집이라고 그래갖고 너 무조건 나가라 이래갖고 핸드폰 뺏어서 이메일로 우와. 지원을 했어요, 제가. 너무 좋은 친구인데요? 면접은 네가 봐라. 어떻게 친해지게 되신 거예요? 멘사 친구잖아. IQ 아, 멘사 친구. 높은 모임이 있거든요. 멘사요? 네. 오. 거기에서 동갑내기 85년생 멘사 우와. 라인에 있는 거예요. 우와. 뭐. 멘사셨구나. 여기 11기 자기소개 보면 좀 나오긴 해요. 처음 등장할 때나. 어필이 좀 되지. 제가 짤로 17기 영수를 봤어요. 저는 좀 전략적으로 그 친구랑 같이 되겠다 뽑았고. 아, 진짜요? 왜요? 저는 11기 순자랑 15기인들 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 8기 옥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저희는 없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17기 순자님인데 17기 순자님 아는 사람이 저기 아, 영수님밖에 없어서. 오, 진짜 전략적이셨다. 그렇게 짰고. 어쨌든 17 순자와 지금 네. 팔옥순에 관심이 있던 얘기고. TMI인데? 저 이렇게 별로 안 궁금한. 그러니까 약간 투머치죠. 네. 네. 요 베스트 메뉴를 하나씩 주시고요. 모든 날에. 아, 근데 전 여기서 팔옥순을 뵐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고 여기 오실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좀 조용히 사라졌는데. 아, 제가 사실 본명 알긴 알거든요. 아까 검색해봤어요. 근데 사실 저희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검색하면 다 나와서 아까 거주지도 검색해봤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아, 이분이 인서울이신가? 그걸 봤어. 아. 거주지 서울 떠오고 지역이 일단 통한다. 자려고 나베 준비해드릴게요. 제보신 노란색 수제 튀김과 네, 네. 방금 튀겨서 바로 먼저 드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계속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네. 육수 부족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아, 근데 다른 생각하신 분 그분 도 궁금하긴 했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실기 영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궁금하시구나. 네, 아, 궁금하죠. 말씀드릴까요? 17기 영수님이랑도 얘기해보고 싶었고 18기 영수님 두 분. 덩어 대통령이기만 덩어 대통령이기만 아니야 많은 건 아니고 그럼요. 왜냐면 18기 영수님은 너무 미지의 인물이라서 그냥 어떤 아, 분인가. 18기 영수님 어제 네. 방송에서 6순위 선택을 3표를 받았어요. 그게 그분이요? 네. 아. 그래갖고 6순위 선택 3표를 받았다고 그러다가 18기가 좀 궁금하기도 하는 것도 있겠다 생각으로. 다 흘러내린다. 이때 바닥에 흘러내려. 조금 줄입시다. 흘러내린다니까. 아, 저 아깝게. 아, 이거 저. 넘치고 있었어. 아, 또. 드실까요? 네. 맛있게 드세요. 해물모듬 준비해. 우와. 와, 해물모듬. 맛있겠다. 메뉴 선정 잘했네. 야, 속초에서 저런 집은 나 또 처음 본다. 진짜. 통에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세요. 너무 고소하고. 그 혹시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세요? 언니 저 언니 한 명 있어요. 아. 형제 자매 어떻게 되세요? 어, 저 좀 많아요. 오, 진짜요? 못 맞추실 거예요, 아마. 여섯 명?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세 명? 네 명이고요. 아. 그리고 좀 조금 칙칙할 수 있는데 그 남자 넷이에요. 진짜요? 사형제? 네. 신기하다. 처음 봤어요. 사형제. 차라리 저게 나. 결혼하면 언니보다 저 누나보다 저게 나. 누나 셋에 막내면은 좀 남자 형제들은 제도 씨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 그냥 명절 때나 보는데. 맞아. 아주 좋아. 첫째 형님이랑은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 10년이요. 조카가 07년생이고 둘째는 비혼이고 은주이고 동생은 아까 막 캐나다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우와. 처음 봤어요. 저 빼고는 다 독립했고, 저 빼고는 다 사업하고 잘. 고려대 다니셨었나요? 네, 맞아요. 저 고려대를 조금 다녔어요. 고대 옆이요. 근데 이게 뭐 정식을 다닌 건 아니고 캐나다에 대학 나오다가 제가 두 과목인가 한국에서 고려대에서 두 과목 들었어요. 그래갖고 벌써 들으셨구나. 시험 보러 한번 가본 적도 있어요. 고려대에서 고려대 강의실에서 시험 한 친 적도 있었고 면사 친구 중에서 고려대 다니는 고려대 나온 친구도 있었고. 그거 좀 TMI 아니에요? 네? 그거 좀 TMI 아니에요? 네? TMI 나왔다 이제. 좀 TMI.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농담하면 안 됐다. 진짜 대화만 꽉 차게 했거든요. 시베 경식님이랑 그 자기소개 준비할 때 대화한 게 좀 끊긴 느낌이어서 하다가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이걸 좀 이어가보고 이분이 맞는지 아닌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지금은 좀 사람적인 호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성적인 건지 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옥수는 유머가 필요한데 너무 주입식이었어. 저한테는 옥수님이 메이저리그 MVP인 것 같습니다. 이쁘시더라고요. 저를 그 데이트 찍어주신 순간 그 뭐냐 처음 오셔서 찍어주신 순간부터 계속 그냥 감사하고 그냥 설레인 감정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는 길도 그렇고 도착해서도 그렇고 경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조금 배제돼 있었던 것 같아. 나를 어필하는 게 조금 더 급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들을 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또 지켜봐야죠. 우리 시민 형식이 또 돌파를 어떻게 할지.